자동차의 문을 여닫고 깜빡 잊기 쉬운 가스불도 언제든 스마트폰으로 관리한다. 또 멀지 않은 미래에는 사람의 관여 없이도 주변의 다양한 사물들이 자동으로 문제를 인식,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물 인터넷. 상상을 일상으로 만드는 사물 인터넷에 대해 알아보자. 웹에서 모바일로, 그리고 모바일에서 사물 인터넷의 시대로 우리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은 가상세계, 모바일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선이라면 사물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현실세계다. 사물 인터넷을 의미하는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로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해 사물과 네트워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사물 인터넷의 개념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개념과 정의도 함께 발달하고 있는 기술이다. 사물 인터넷은 사람과 사물의 상호 연결을 통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를 이용하여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정보기술 연구 자문 회사에 따르면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의 개수가 2014년에 26억 개였지만 2020년 260억 개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만큼 사물 인터넷 시장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사물 인터넷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사물이 가진 특성을 더욱 지능화하고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자동화하며 다양한 연결을 통한 정보 융합으로 인간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지식을 제공하는 데 있다.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선 상황인지 기술, 통신 네트워크 기술, 자율적 지능형 플랫폼 기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 사용자 중심의 응용 서비스 기술, 웹 서비스 기술,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은 좁은 범위에서 우리 주변의 사물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진흥화해 사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만보기는 단순히 걸음수를 재는 용도였지만 인터넷을 연결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을 연결하면 건강을 측정, 판단, 예측 가능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그 가치를 알기 전 세계의 수많은 반도체와 가전, IT 기업들이 사물 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 그리 먼 미래의 얘기만은 아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CPND, 즉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4개 핵심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홈, 헬스케어,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자주 이용하게 되는 버스 교통 안내 서비스. 이 서비스도 버스 안 단말기에 사물 인터넷을 적용하여 눈에 보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 인터넷 접목 서비스다. 버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GPS 수신기와 무선 통신 장치를 설치해 버스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쌓인다. 이를 바탕으로 버스와 정류장까지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준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된 승객들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집안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가전제품들이 사물 인터넷 서비스로 연동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얻게 된 것이다. 동작인식으로 발만 대기만 해도 문이 열리는 이 냉장고의 문에는 터치스크린이 달려있다. 마치 스마트폰 화면처럼 냉장고 문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문을 열지 않아도 냉장고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냉장고 속 부족한 재료는 간단한 터치만으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비단 냉장고만이 아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다가도 부엌 싱크대 위에 설치된 화면을 가볍게 터치해 음식 조리법을 띄우고 타이머를 작동해 조리 시간도 설정할 수 있다. 또 요리를 준비하면서 뉴스도 검색하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드라마도 대형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응용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주방 가전들의 변신이 가능하다. TV의 변화는 더욱 놀랍다. 스마트 TV 하나로 가정 내 생활 가전을 제어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감지해 알려주는 보안과 모니터링 기능이 가능하고 TV를 비롯해 조명, 오디오 기기 등 다른 스마트 홈 기기를 제어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의 조립형 블록 장난감에 통신 기능과 센서, LED 전광판,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시켰다. 이들 블록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 서로 연동해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도감지 블록과 LED 블록을 연동시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불이 켜지거나 박수 소리가 들리면 모터가 작동하는 기차 장난감 등도 만들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사물 인터넷은 유용하게 활용된다. 스마트팜을 통해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건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은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와 습도, 햇볕량 등을 측정 분석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원격 제어가 가능한 농장이다. 기존의 농장보다 적은 노동력 에너지로도 생산성 품질 향상을 이끌 수 있다. 농가에서 스마트팜과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밖에 나가지 않아도 농작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CCTV를 보는 것은 물론 연결된 농작물 관리 센서를 손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의료, 사업, 서비스 등 사물 인터넷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 아프면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야만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내놓았다. 최근 개발한 사물 인터넷, 거울을 활용한 소셜 케어 서비스가 그중 하나다. 이 기술은 거울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건강 정보 기록 및 이력 정보에 따라 건강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건 물론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물리적 거리를 거울을 통해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 부모의 건강 상태를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쉽게 전할 수 있다. 요양원, 학교, 보육원 등 부모와 자식들의 연결이 필요한 곳에서 요긴하게 쓰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야말로 첨단 과학을 통해 가상적이고 감성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거울이었을까?
미러는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사람이든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어떤 사물이기 때문에 그 사물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초연결 사회를 갖다가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술은 바로 스마트 바이탈 체크다. 측정을 시작합니다. NFC를 이용한 무전지 생체 신호 감지 기술로 일상생활에서 심전도와 맥박수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해주는 장치다. 본 장치는 스마트 바이탈 체크입니다. 스마트 바이탈 체크는 NFC를 이용한 무전지 생체 신호 감지 기술인데요. 사람 몸에 직접 부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에 부착된 상태이고요. 휴대폰을 갖다 댐으로써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을 시작합니다. 93bpm, 95bpm. 피부착용 스마트 바이탈 체크는 운동 전후에 선수들이나 일반 사용자들이 자기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고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고요. 병원에서는 환자들한테 부착한 다음에 간호사들이 수시로 측정을 해서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의사가 그 해당 환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환자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쉽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필요 없이 작동하는 스마트 바이탈 체크는 초소형, 저가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그런 만큼 일반 가정에서 좀 더 정밀하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 바이탈 체크는 현재 2극 생체 실험 정보까지 개발이 완료돼 기술 이전이 진행된 상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피부 온도 같은 생체 실험 정보를 추가 접목해서 3극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다. 사물 인터넷 응용 분야 역시 무한한 것은 마찬가지다. 자동차가 사물 인터넷 기술과 만나 아무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해 보여주기도 한다. 바로 사물 인터넷을 통한 무선화 자동차다. 차량 내에 무선 센스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 악셀 페달을 밟아서 가속하는 스피드와 RPM 데이터가 무선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또 차량 내 핸들에 연결되어 있는 계기판과 오디오 시스템까지 모두 무선화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기존 차량 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선들을 간소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차량 내 무선 센스 네트워크 기술로 불리는 이 기술은 차량의 계기판, 오디오, 비디오 장치와 연결되는 시스템을 무선화하는 등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차량 내 안전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같은 부분에 적용해 자동차를 제조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유지 보수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무선 신뢰도를 100%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용도부터 점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차량 내 배선의 문제가 생기면 매우 소소하지만 큰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무선 모듈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모듈만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장점으로 나타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차량 내에 한 개의 무선 노드와 여러 개의 수신 노드를 설치하게 된다면 각 장치와의 연계성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매우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배선을 줄임으로써 차량의 무게를 줄일 수 있었고 전원을 별도로 공급할 필요 없이 배터리만으로 수년간 동작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꼭 제조사나 서비스 센터에 갈 필요 없이 부품을 자기가 직접 수급해서 교체할 수 있다는 점도 무선화의 장점이다. 이외에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분야에서 요긴하게 활용되는 사물 인터넷은 상수도 관로의 안전을 책임지기도 한다. 땅속 노후화된 하수관들의 누수로 인해 도로 곳곳에서 침수나 집안 침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투입되는 탐사 장치. 기존 탐사 장치에는 앞부분에 달린 유일한 카메라를 사람이 일일이 조작해 노후된 하수관의 모습을 직접 찾아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사물 인터넷 기술이 더해져 업그레이드된 탐사 장치에는 사면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보다 정확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수집한 데이터를 자체 분석해 그 결과까지 전송해준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수관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전체의 위험도를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장비는 하수관로 조사자가 이제 수동으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다 손상 부분을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 장비는 이제 측면 부분을 한꺼번에 촬영을 해서 전개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고 분석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완성시켜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집안 함몰 위험 지도를 작성해서 지중 구조물 안전 감시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를 눈앞에 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다. 스마트폰으로 소화기를 관리하는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NFC 센서 응용 기술. 소화기를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소화기 유지 관리 시스템은 소화기 각각마다 개별로 소화기용 유지 센서를 부착한다. 월 1, 2회 정도 점검자가 직접 가서 점검하도록 하는 센서로서 소화기의 이상 유무를 미리 체크해 비상시에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점검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자가 직접 체크해서 전송하면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전송되고 이를 통해 매월 점검자가 소화기를 점검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현재 이 기술은 90%까지 완성된 상태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사물 인터넷은 주변의 모든 물건에 센서와 인터넷을 연결,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정보를 얻어 활용하게 해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 생활 속 사물 인터넷의 비중이 커진 만큼 해킹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킹은 사물 인터넷 상용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보안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조건 없이 지켜야만 하는 안전장치만큼 철저한 보안 기술 개발로 성큼 다가온 사물 인터넷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